우리 럭키는 의료보조 완빵이야. 의료보조. 너는 의료보조만 열심히 해. 그렇지. 아이고. 어, 야, 잘한다 그래. 잘 자란다 그래도 여기. 오, 생각보다 아까보다 훨씬 잘 자라는데? 아까보다 느낌 있는데요? 괜찮은데? 전기도 지금 굉장히 안정화된 것 같고. 이거, 이거 좀 구리 좀 더 만들어야 되나? 구리 한 5개 정도? 의료 침대, 의료실. 여기다 의료실 만듭시다, 여기다. 의료실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 노노노, 수동에어로, 노노. 노노노. 공안문. 타일. 자, 의료실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요. 의료 침대, 화장실, 식탁. 뭐야? 의료 침대랑 화장실 식탁은 왜 있어야 돼? 산업용 기계 불가.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고?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아, 격리실이라서. 아,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아, 화장실은 비활성화하면 돼요? 아. 아, 그런 또 꼼수가 있네. 근데 의료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 자체가 난 너무 좀 그런데. 일단 저기는 그럼 수세식으로 좀 짓겠습니다. 의료 침대. 하나면 되나? 아, 세 칸짜리야, 이거. 의료 침대. 식탁. 아, 식탁. 그래서 식탁도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식탁도 하나 있어야 되고. 식탁. 그 다음에 화장실도 하나 있어야 돼. 화장실이 어딨지? 수세식 화장실을 넣어주겠습니다. 배관은 연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이거는 미를 위해서 이걸 넣은 거야. 뒷간을 넣을까 하다가. 네. 왼쪽으로 붙이고. 한 두 개 넣어줘야 되나? 침대 한 두 개 넣을까요? 이거면 되나? 네. 약 만드는 것도 넣을까, 여기다가? 약 만드는 것도 그냥 아싸 여기다 넣어버릴까? 약 만드는 거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나? 아, 일단 기본은 됐어. 약은 아무데나. 약 만드는 거가, 약 만드는 애는 어딨지? 야, 약은 어딨냐? 약 만드는 기계가 어딨지? 의약이 있구나. 싱크대도 그냥 아예 만들어버릴까요? 화장실 여기다 놓고? 아니야, 이것도 골치 아파진다. 어, 이건 뭐야? 시키베이는 뭐냐? 시키베이. 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 놓자. 이거 나중에 필요한 거 아니야? 손소독제 이런 거. 시키베이 이거 뭐냐? 오, 귀여운데? 오. 치료하는 거구나. 진료. 아하. 이거 여기다 놓자, 그냥 하나. 귀엽다, 여기. 티 하나 놔주고. 그 다음에, 약재대도 여기다 그냥 하나 같이 놔버리자. 아, 약재대 그냥 여기다. 어, 여기다 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머니까 제일 동선이 괜찮은 곳에다가 약재대는 그냥 여기다가. 여기 출구 딱 좋다. 자, 아주 좋습니다. 와이어 연결해야 될 곳 있나요? 아, 하얀색이 잉여전력이에요? 어, 잉여전력이 없는 것 같은데? 다 부침. 부침이라는 게 지금, 아, 지금 붙인다는 거구나, 지금. 아, 지금 많이 붙이네. 아, 잉여 에너지가 지금 없네. 아, 얘들이 왜 이렇게 붙이냐, 얘들이. 이거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스마트 전력 때문에 일부러 제가 덜 쓰는 것 같은데? 아, 아, 딱 맞게 노란색이 딱 맞는다는 뜻이구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의료실도 여기 괜찮은 것 같고. 약재대도 그냥 여기다 만들까? 오케이. 여기 배관 연결 안 하면 어차피 못 쓰죠. 그렇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의료실. 아, 의료실. 이제 마사지 클리닉만 만들면 되네, 마사지 클리닉. 자, 마사지 클리닉 이제 만들면 되고. 요거는 뭐냐, 이건? 자원 부족. 메디컬 팩. 아, 메디컬 팩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위생병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구나. 마사지를 어디다 만들까? 여기다. 여기. 따뜻한 곳. 발전기 바로 위층. 이 따뜻한 곳에다가 제가 마사지 클리닉을 만들겠습니다. 네, 스팀 게임입니다. 자, 마사지 클리닉이 필요한 것들은 마사지 테이블. 그 다음에 장식품. 장식품이 꼭 있어야 되네. 약재 재료 온실도 필요해요. 아, 알겠습니다. 마사지 테이블. 마사지 테이블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장식이랑. 아, 마사지가 전력 240을 먹는다고? 아, 진짜요? 아, 잠깐만. 야, 한 두 개만 써. 어. 저장하고 보물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 두 개만 씁시다.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잖아. 어. 아, 마사지 테이블은 여기서 전력을 따로 빼자. 요거. 이거 수동으로 다람쥐 챗바퀴. 아, 이거 좀 그런가? 아, 하나만 하자고? 아, 하나는 지금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 그래, 하나면 되겠다. 우린 솔직히 스트레스가 없잖아. 우리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완벽한 이런 곳이 어딨어. 마사지 클리닉 이거랑 장식품. 장식품이 지금 네. 화분. 오히려 방 만드는 게 돈 더 나가겠네. 문이랑. 문. 나중에 마사지 좀 더 늘릴 수 있게. 한 이 정도까지 문을. 미리 해놓고요. 됐습니다. 마사지 석탄 발전으로 해도 될까? 네, 믿을 수 있으려나? 좋아. 전구는 위에서, 수소에서. 연구가 또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뭐 먼저 하는 게 좋은가요? 지금 이거 뭐 미리 해놓는 게 예술작품 미리 해놓을까? 아니면 집 사치품? 플라스틱 사다리 이런 거? 편안한 침대! 헉! 침대 가자! 침대 간다. 아, 마사지 스트레스 설치, 수치. 마사지 수치. 플라스틱 필요해요? 플라스틱 이따가 플라스틱 만드는 거 먼저 할까? 플라스틱 제조 해놨어. 플라스틱 나 제조 가능해. 플라스틱 제조 가능합니다. 공용. 이거 내가 옛날에 했었거든. 이게 뭐 있어요. 그 스트레스가 몇 정도 되면은 오는 건지. 이거야? 50이면 적당합니까? 네. 거의 됐다. 알아서 왔겠지. 하나 더 놓자. 한 두 개 놓자. 네, 지금 딱 좋아요. 네. 그렇지. 스킬 찍는데 보면, 오케이. 오, 얘 프린. 프린은 대예술가가 됐어. 그러면은 얘는 다음은 깔끔으로 갈까? 아니야, 건조. 건조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어차피 얘 예술품을 건조시키는 거잖아. 그러면은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스트레스인가? 밑에? 빨간 게 스트레스인가? 아, 저거 전력 엄청나게 먹어서 저거 켜질 때쯤이면은 게임 터졌다고 보면 돼. 그리고 예술가도 평소에 어차피 작업하니까 건축가 가자. 건축가가 지금 없잖아. 광부 많이 마스터해두면 편해요. 아! 광부 가자. 광부 하나 가야지. 프린 힘이 빵인데. 파기가 그래도 2야. 광부 가자. 광부가 지금 너무 없어. 광부가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이런 힘든 돌 같은 거 깨부수려면 광부만 깨부술 수 있거든요.
여기 이거 만들었네. 자,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이 옆에 궁금해하셨죠?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갑니다. 아, 떨린다. 저기 과연 안에 뭐가 있을지. 패스트픽 ING 41 주기 0041. 아, 세균. 아, 저기 완전 세균. 여기 뭐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 세균 하고 오는 애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 세면기랑 탈취기. 세면기랑 탈취기. 이상해 씨 요리도 하네. 이상해 씨 요리도 할 줄 알아? 얘 착착인데? 여기 재료 좀 있나? 아, 걸쭉박 계속 만들면은 물 떨어지는구나. 야, 물 많이 줄었다, 지금. 아니, 지금 물이 지금, 야, 잠깐만, 지금 물이 지금. 자, 물이, 야, 잠깐만, 아이씨. 아니, 물이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야, 다 어디 갔냐, 야, 지금. 뭐 하냐, 지금. 야, 이거 센털베리 좀 주워 가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야, 왜 다 들어가고 난리야, 거길. 오케이, 마사지 클리닉. 좋아. 오염된 물도 정화하고 있고요. 아, 여기 애매하게 됐네. 아, 이거 애매하게 됐다. 여기 애매하게 됐고. 아, 왼쪽 물도 미리 뚫차고. 네. 아, 얘네 앉았으면 좋겠어. 아,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일단 여기 막았고, 탈취기 만들고, 그 다음에 세면대. 세면대 어딨지? 싱크대. 아, 싱크대가 이게. 아, 이게 싱크대가 애매하네. 아, 세면기면 충분해요? 싱크대는 필요 없어요? 아, 세면기면 충분하구나. 아, 는지렁이 들고 올까 아니면 전염팩은 안 묻는데, 여기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뭔가, 뭔가, 는지렁이 허파가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세면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저장소 설정만 잘하면은 안 들고 다닌다고? 저장소를 여기다 좀 젓자. 몇 개. 몇 개 짓자. 저장통을 이 안에다가 한두 개 짓까? 위에 알 달고 다니는 벌레 같은 건 약간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 저게 섬유야, 섬유. 누구 또 왔다. 제발, 자원. 자원, 제발 부탁이야. 버리고. 오케이, 다 버려. 세 명 다 버려. 버섯이다. 버섯 튀김. 튀김 요리다. 버섯 튀김 굿. 이거 요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버섯 튀김이 바로 나와버렸네. 저 2루는 만드는 거 없어? 2루 만드는 건 없나? 아이씨, 걸쭉튀김밖에 없어, 이거? 아, 또 맛있는 또 음식이 또 쩍쩍 나왔습니다. 아, 생수를 물 떠다가 넣어야 되는 거지? 자, 물만 떠서 넣으면 되고. 자, 물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뭐 하나면 되겠다. 저장통 하나면 충분. 물 많이 있습니다. 물 많이 있어요.
야옹아, 너 왜 지금, 너 고급 인력이 왜 여기 와서 난리니? 어, 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식중독인가? 연구해야지. 잠깐만, 이제 엑소슈트 만들자. 엑소슈트인가 뭔가. 그거를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엑소슈트 오버레이. 여기 있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뭐지? 어! 감기 걸렸다, 디그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 얘네 난리 났네, 진짜. 아, 의무실 괜찮나? 의무실에서 할 수 있나? 감기 두 명 걸린 것 같은데. 어, 저 알아서 뚫리지. 이거 놔두자, 그러면. 럭키가 간다. 야. 아니, 왜, 아이씨. 근데 왜 왔어? 알아서 뚫릴 건데. 아, 이거 애들 감기 걸리겠네, 나. 이거 좀 다 치워라, 좀 이거, 야. 이걸 왜 안 치우냐, 네네네. 저거 다 좀 치우고. 됐어, 가보자.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여기다 뭘 넣어야 되나? 아, 이래서 깔끔이 필요하구나. 청소 거의 다 된 것 같아. 그림 같은 거는, 아, 이게 없는 자원이 없으니까. 자, 일단 갑니다. 자, 이제 슬슬 가겠습니다. 몇 명만 이거 채굴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채굴 다 꺼내놓자. 왜냐면 지금 채굴하면 난리나. 지금 채굴하면은, 디그다가는 좀 쉬어야 되지 않아? 근데 디그다밖에 못 갈 건데. 디그다만 가면 되나, 그냥? 냐옹이 광부예요? 아니야, 냐옹이는 잔심부름꾼, 공급. 가보자. 자, 일단 제 디그다만 보냅니다. 감기 걸렸지만. 자. 문 기본값은 꺼야 된다고? 가봅시다. 갈대도 좀 캐갖고 오고. 갈대 좋네. 아, 이거 신선한 공기가 없어. 아, 이거 신선한 공기가 없네. 여기 좀, 잠깐만, 이거 좀 작동시키자. 어, 공기. 아, 쟤 공기가 너무, 아, 좀 일 좀 하려니까 또 잠을 자네. 아, 야, 잠 좀 자지 마. 아, 잠 안 자면 안 돼? 아, 약 좀 만들자, 야. 비타민. 이 감기약이 어떤 거예요? 감기약이 어느 거지? 면역 강화제. 맨 밑에 메디컬 팩. 아. 아, 이건 근데 뭘로 만들어야 되냐, 이게? 밤나리 꽃이랑 인광석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일단 비타민이라도 좀 만들어 놓자. 한 다섯 개, 여섯 개. 우리 몇 명이냐? 아홉 명이야? 한 명씩 먹자. 위에서 뚫어서 수소 위로 보내자고. 아, 저 염소랑 같이 만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야. 아, 추운가 보다. 내 오른쪽에 어차피 산소인데. 그러네, 여기 산소인데 왜, 얘. 그러네. 어, 여기 산소인데.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산소지. 대박이다. 그렇지, 이건 필요 없지.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싸, 그냥 막, 거기 어차피 오염 됐는데. 아, 거기 싸도 되는데, 그냥 거기에요. 야, 누가 오물을 만들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누구냐 아 다행이다 야 더러운 데다 만들었네 어 어차피 더러운 데다가 만들었어 어 다행이야 아 다행이다 화장실에다가 누가 또 오줌을 야 화장실 좀 들어가서 써야지 화장실이 부족하네 지금 야 화장실 하나 더 있어야겠네 화장실이 부족해 이 밑에다가 화장실 하나 더 만들자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우 9명의 화장실이 두 개네 아 내가 완전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네 그러네요 맞아요 화장실을 이쪽에다 하나 더 만들고요 어때요 이러면 그리고 여기를 사다리로 연결 아, 어 누가 두 배 어 5분 사이에 스트레스가 두 배 됐네 스트레스가 왜 없어진 거지 아씨 스트레스 원인 파악 디그다 아 디그다 감기 걸려서 그런 것 같아 때모드 흠뻑 젖은 발 야옹이 야옹이도 아까 다 저 발 젖어서 그래 발 젖어서 그래 발 야옹이도 다 발 젖었어 오케이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주 아주 지금 완벽합니다 이게 뭐지? 깨끗한 물 들어가야 되는데 아씨 깨끗한 물 어디서 빼오냐 이거를 야 이거 드럼물은 이쪽으로 빼면 되는데 드럼물은 일로 빼고 깨끗한 물은 이쪽으로 뒷간이 난 것 같은데 뒷간 안 된다고? 뒷간 말고? 간이 화장실 설치하라고? 아 싱크대랑 세면대랑 같아요? 화장실로 가자고? 아 화장실 물 많이 쓰지 않을까? 물 계속 내릴 건데 야 우리 물 부족 국가야 지금 물이 늘어난다고? 아 물체 연결해서 뺑뺑이 아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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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뒷간 지우고 화장실로 아 똥물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거를 쇠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해치 아래로 떨어졌어? 아 진짜 한 마리가 아래로 떨어졌네 아 그 사이로 또 그걸 떨어졌네 또 나중에 잡으면 됩니다 아 그렇지 똥물을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지 이것 때문에 지금 똥물이 부족했어 똥물을 우리가 지금 계속 끌어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물체에 연결해야지 저건 세균물이 아니야? 세균은 어떻게 돼? 이게 세균 안 나와요? 화장실 물은? 아 어차피 조리하시면 물 세균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아 그래요? 믿고 갑니다 아 싱크대가 세균 정화율 100%니까 아 그럼 믿고 갑니다 아 세면대랑 싱크대 둘 중 하나만 하는 거야 원래? 아 싱크대나 세면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구나 아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뭐 어떻게 뭐 좀 이따 나중에 바꿀게요 자리 모자라니까 그러면 똥물을 아 여기다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이 물체에다 연결해야 되거든 여기 근데 여기다 어떻게 연결하냐 이걸 어차피 이거 샤워기만 세균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샤워기만 여기다 연결하고 나머지 똥물은 다 이쪽으로 보내자 아 직렬을 말고 병렬로 해야 된다고 어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돼? 연결해서 그냥 이걸 빼자 샤워기만 이쪽으로 내리자 나머지 똥물들은 다 저쪽으로 넣자 세균 넣든 말든 아 세균 샤워기 배관만 여기 빼자 됐어 됐나? 중간 배관 하나 지워야 된다고? 잠깐만요 한번 보세요 됩니다 야 이거 안.. 야 이거 안하니 야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지?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갈대 저장소에 산업용 재료 이렇게 놔둬 어 간다 이거 잘 돌아가면 이제 위에도 바꿉니다 화장실 한 개당 세면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랬다가는 난리 날 것 같은데
뭐 씻고 나오네. 기다렸다 씻고 나오나? 하나만 있어도 기다리고 씻고 나와요? 배관 하나 수정해야 된다고? 어디 배관을? 아, 어디가 잘못됐냐. 싱크대 위 배관 4개 브릿지로 수정하라고? 이건데 어차피 합칠 건데? 이거 합쳐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다 똥물들이야. 다 똥물들이야. 여기 합치는데 일부러 합친 건데. 아, 절로 부지리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 뭐 되겠지 뭐. 알아서. 아이고,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슬슬 갑니다. 갑니다, 이제. 갑니다. 자, 가자, 디그다야. 간다. 이거 갈 때 주소. 어디가? 왠지 온도 엔딩 스멜이라고? 온도 괜찮아. 온도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따뜻하잖아. 그리고 이제 온도계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오케이. 엑소슈트도 만들 수 있고. 총매제. 산소석 재련소. 산소석을 만들 수 있구나. 온도 조절기. 이런 거 미리 해놓자. 온도 조절기 필요해. 자, 갑니다. 과연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문을 열려면 샘플이 필요합니다. 뭐지? 아, 그냥 가면 돼요? 네. 발판 좀 만들고. 아, 하나 마저 좀 만들어. 야, 씨. 감질나게, 감질나 죽겠네. 아, 왜 왔다리 갔다리 거리냐, 쟤는. 배고파서 그런가? 밥 먹으러 갔구나. 아. 가자. 오! 뭐야? 뒤지기. 뒤지기를 해, 점검을 해? 옷세개라고? 이건 뭐야? 조명설비. 아, 옷 나올거라. 이건 뭐지? 버섯이다. 버섯은 가져가지 말아요? 오! 이거 뭐야? 오, 엄청난게 나왔는데? 엄청난 게 나왔는데? 이거 뭐냐? 이거 진공이다, 여기는. 신경변동기. 엄청 좋은 거예요? 오염된 물. 모래. 이거 뭐야? 따뜻한 스웨터. 이런 거 다 주는구나. 이거 다 주워가야지. 야, 이거 누가 좀 주워가라. 누가 힘 제일 좋은 애가 누구였더라? 알통몬. 장식 수치 오르는 거야? 이 위로 가도 되겠는데? 여기 위로 가서 여기를 뚫는 게 훨씬 낫잖아. 그죠? 여기를 뚫는 게 이득이지. 옷 보관함 지정하세요. 옷 보관함 지정? 이거를 어떻게 지정해야 돼? 그냥 입혀요?
누구한테 줘야 되나? 그냥 아무나 줘도 되나? 따뜻한 스웨터, 시원한 조끼. 따뜻한 스웨터는 일단 디그다가 입으면 좋겠고, 시원한 조끼는 저장소가 어디 있냐? 야이씨. 아, 멋진 슈트 아니면 다 구데기라고? 아, 그러면 대충 입어. 야, 알통무늬 있고. 제일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애가 누구냐? 피카츄. 피카츄 일단. 자. 자, 가자. 아, 지금 저장소에 지정 안 돼서 안 주소할 거라는 얘기였구나. 이거 위에 것도 어떻게 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조명 설비? 별로 필요 없나? 디그다 감기 안 걸리겠지? 이건 누구 주나? 디그다 줄까? 디그다 주자. 장식 플러스 5인데? 아, 장식 플러스 5야. 이거 풀인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장식 플러스 5네. 별로 안 좋네. 누구 주지? 아, 이거 누구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누구 주지? 이게 랜덤으로 능력치가 생기는 것 같은데. 누굴 보낼까? 백선생?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가자. 와서 가져가. 갈 때도 좀 따고. 야,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야, 얘 괜찮아? 얘 죽는 거 아니야? 오, 야, 어떻게 되는 건데? 뭐가 변동이야? 휴, 피카츄의 뇌는 아직 진동하고 있지만 기분은 최고입니다. 피카츄는 해맑은 성격을 획득했습니다. 해맑은 성격. 스트레스가 없어져. 아, 긍정성. 아, 긍정적. 아, 긍정적 스트레스. 이건 가져갈 수 없나? 충전은 어떻게 하지? 충전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아, 나중에 우주 가서 재료 모으면, 아, 재료 모으면 가능하구나. 아, 재료 모으면, 오케이. 아이고. 좋았어. 일단 뭔가 돼가고 있어, 지금. 됐다. 야. 저 그래도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장실도 지금 잘 된 것 같고. 야, 화장실 이걸 위주로 써. 야, 이거를 위주로 써. 뭐 이거는 순위를 못 정하네. 아, 뒷관 순위는 청소 순위예요? 아, 자동화 시스템이라서. 야, 이것도 바꿔줘야겠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이제 슬슬 해체합시다. 세 개면 9명에서 충분히 써요? 오케이. 그럼 여기 다 지워버릴까? 여기 화장실? 그래, 화장실 간다. 그렇지. 화장실, 수세식, 그렇지. 좋다. 야, 귀엽다. 아, 귀엽네. 수세식 화장실 쓰는 거. 딱 좋다. 나오면서 이제 손도 씻고. 아, 깔끔하네. 그렇지.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래, 저걸 짓는 게 훨씬 낫구나. 이건 어차피 물이 알아서 들어가니까 이게 더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 위에는 다 빠개버릴게요, 그러면. 위에는 다 빠개버리고. 세균 오버레이 봅시다. 세균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이고, 세균 묻은 거 저거 주워 오지 마. 야야야, 저거 주워 오지 마. 야, 뭔가 얘가 세균 묻은 점토를 지금 주워 간 것 같은데. 야, 저거 세균 돌인데 이거? 야, 너 세균 아니야? 야, 괜찮아. 깔끔해. 이것까지 괜찮아. 오케이. 와, 얘 겁나 빠르다, 피카츄 진짜. 지금 얘가 겁나 긍정적이어서 막 웃으면서 뛰어댕겨.
이거 아주 좋아. 어, 이 여기도 화장실 하나 해놓을까? 이거 여기 화장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다 손 씻는 거 하나 마련해놓고? 아니야, 그럼 손 씻는 거에서 물이 또 들어가지. 저 정도면 세뇌 같은데요? 아, 그 세뇌. 그래서 그냥 저거는 해놓지 말자. 야, 왜 글로 내려가냐. 아이씨. 어디 가냐, 너네? 아, 왜 글로 내려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냐. 아이씨. 속상하게.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자. 야, 이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감기 걸린다. 나가. 야, 다 나가. 철수해. 그렇지. 오케이. 물 올라와. 야. 물 내려옵니다. 오케이. 뭐 또 좋은 거도 모으나? 좋은 거 알아. 생물 재해. 노노노노. 이거 질병 노노노. 평화주의자 괜찮다. 수리공 괜찮은데? 파기. 오! 와, 국댐질. 와, 대박이다. 스트레스 반응 파괴적. 안 돼. 시골뜨기 수리공. 오, 좋아. 오, 만능. 못생긴 울보. 오, 얘 괜찮은데? 핫산. 아, 신병 늘어나면 힘들어요. 아, 오케이. 그럼 센털베리를 받겠습니다. 아, 핫산은 칭찬을 받으면 적어도 3주 동안은 멈추지 않고 그 생각만 합니다. 아, 이 음산 디폴트가 핫산인데. 센털베리 받겠습니다. 센털베리 농장을 이제 좀 지을 때가 됐나?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당분간 가지 마. 여기 이제 당분간 가지 않습니다. 잠금. 자동. 이게 죽일 수도 있구나. 절로 보낸 다음에 못 오게 하면 죽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치울까? 이거, 아, 이거 괜히 했나? 물 아깝게? 아. 아니다, 저렇게 하면 어차피 물 안 쓰니까 뭐. 와, 물 아주 깔끔하네. 아, 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어우, 야, 냉장고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갑자기 먹을 게 겁나 많아진 것 같아. 맞아, 목축해야지. 아, 잠아. 백선생. 아, 백선생. 아, 주방장. 됐으니까, 얘가 좋아하는 게, 관리인, 깔끔. 어, 관리인 좋다. 깔끔, 같이 갑니다. 이거는 왜, 아니구나. 관리인 깔끔. 피카츄. 피카츄가 드디어, 전기 엔지니어로 가자. 전기 엔지니어, 피카츄. 해치 아직 생포 안 됩니다. 어, 될 건데, 될 건데. 해치, 아, 생포된다. 아, 맞아, 생포돼. 생포하기. 생포하기. 생포해서 어디 놔주기 이런 거 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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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를. 잡기만 하고 안 가져가면 어떡하냐, 이걸. 잡기만 하고 여기 어떻게 놔주긴 어떻게 하는 거지? 식품 투하기로 방생? 잠깐만요. 오케이. 크리터 여기서 키워도 되죠? 여기서. 아, 좀 좁아요. 일단 여기서 좀 키우다가 나중에 봐서 여기 이거 뚫어버리고 여기 뚫어버리는지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생포. 생포하래. 아까 크리처 많았는데? 아, 여기 있다. 생포. 얘도 생포. 그렇지. 얘도 생포. 얘도 생포. 투하기로 모두. 모두는 아니고. 뭐 모두 해도 되지? 모두 해도 되죠? 뭐. 그죠? 빈인프 빼고. 아. 빗벌레 빼고. 빈인프 빼고. 네, 생포 안 하면 뭐, 야, 주워간다. 아, 제가 생포해놓으면, 나머지 애들이 주워서,
아, 야, 어디다 버리냐, 얘를. 야, 제대로, 아, 자러 가느라, 아씨, 자러 가느라 또. 아, 중간에 가다가 자러 가느라 다 놔줬어. 아, 교대 근무로 스케줄도 조절할 수 있구나. 밤에 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생포. 어, 애들이 밤 되니까 겁나 늘어났네. 생포. 아, 그러네. 밤에 데리고 다녀야겠네. 아, 밤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아. 수소발전기 되죠? 되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차 있어서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스마트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없을 때만 돌아가게 저희가 해놨어요. 여기 수소를 좀 빼와야 되는데 근데 아 이거 수소 아까운데 아싸리 수소가 일로 못 가게 이거를 바꿔놔야겠다. 세면기 앞에 문 열어놓으면 빠지지 않을까요? 문을 열어놓으라고? 어디? 아 수소 있는데 기안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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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림으로 해놓으면 되는구나. 열림 열어놨어요. 기차가 좀 일로 갈려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여기 바람 불어서 좀 보내고 싶다. 아 여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인광석. 어? 인광석인데? 인광석 아까 어디다 쓰는 게 있었는데? 오 겁나 많아졌어. 와 약재료 굿. 아이고 얘 뭐야 얘 뭐 어떻게 됐는데? 얘 뭐지? 얘 뭐가 잘못됐는데? 배고픔 적은 산소. 어 산소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어 산소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아 위쪽에 산소가 지금 너무 없는데요? 뭔가 이거 산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전에 위에다가 전해조 하나 더 만들까? 여기 위에다가 전해조 하나만 더 만들자. 전해조가 저렇게 작아서 되겠어? 어 전해조를 하나 더 만들자. 전해조의 위치 여기 어떻습니까? 차라리 공급기 그냥 산소 확산기 산소 아 산소 공급기 여기 기압 펌프로 공기를 날려요. 기압 펌프가 어느가 기체 펌프야 이거? 아 이걸로 산소를 그 다음에 저쪽 위쪽에다가 뿌리자고 이쪽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아 그럼 이쯤에다 하나 놓을까? 이거는 기체 필터 없어도 되죠? 아 필터 있는 게 좋아요. 어 이거 골치 아프네. 그래 올라가게 하는 용도니까 필요 없지.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환기를 기체 파이프를 그냥 공급기 쓰면 안 되나요? 아 공급기? 가능하면 자원을 아끼는 게 그래 산소 확산기 쓰자 그냥. 아 이거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야 전해줘 여기 많잖아요. 아니 이제 뭐 저 조류 많은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좀 기체 좀 빵빵 뿜으면서 좀 시원하게 좀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조류 금방 바닥나요. 아유 조류 많은데 아씨 그냥 잠깐만 쓰자. 잠깐 쓰다가 그러면 이제 안 쓰면 되지 좀 이따가. 아니면 내가 이걸 끄자. 이쪽을 꺼. 이걸 끄면 되잖아. 여기까지는 산소가 많으니까. 아니야. 아 잠깐만 타임. 기압 펌프로 가자. 이게 안 돼 이건. 이거 갖고 택도 없어. 이게 왜냐면 저거 갖고는 택도 없어. 여기 봐봐. 이게 있는데도 이 주변에 산소가 안 퍼져. 그렇다는 건 기체 펌프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기체 펌프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기체 필터까지 넣으면 더 편하다고요? 자
예, 산소를 뽑아서 위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 벤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간중간 기체 벤트 하나씩 또 만들어줄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논리가 맞나? 네. 중간중간 배출구 하나씩 뚫어주고. 요런 데다가.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산소가 뽑혀서 저로 가서 중간중간 이제 뿜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도 좀 약간 더 필요해. 좋아, 됐어. 전기? 전기. 전기가 필요해? 아, 전기 필요해. 자, 침실까지는 충분히 갈 거예요, 저거. 가자, 대규모 공사 한번 가봅시다! 좋아.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상관없나요? 그냥 여기 있는 걸 원래 뽑아서 그냥 가져가나요? 아, 필터 만들어야 되나? 아, 필터 만들었어야 될것 같은데. 전해줘 하나당 두 개가 정석이에요. 어떤 게두 개가? 밑에 바닥 공기 통하는 걸로. 네. 자. 뭔가 또 소리가 났는데. 연구 완료. 오케이. 연구 완료. 갑시다. 음향학 안 배워도 되나? 다음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저항? 저저항 도체. 오케이. 저저항 도체. 오케이. 고마워요. 저저항 도체 됐고. 자, 공기의 흐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됐나요? 아, 지금 여기 공기 뿜어지고 있죠? 이곳에 산소가 유입되고 있어. 맛있는 산소가, 산소를 뿜어서 절로 보내고 있어, 위쪽으로. 산소가 유입된다. 온도도 아직 따뜻따뜻. 엄청 따뜻따뜻. 위로 가면, 와, 위로 가는데 뜨거워지네? 왜 위로 가는데 뜨거워지지? 이거 뭐냐, 이거? 이건 뭐야? 서늘한 증기 벤트, 이건 뭐냐? 특이한 게 있는데? 아, 염소가 있어서, 이거. 아, 물이 계속 생겨요? 굿. 아, 물이 계속 생기는 간헐. 아, 이게 물이 계속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아, 이 깨끗한 물이네, 이거. 깨끗한 물 1000kg이 있네. 우리 저 정도면 충분히, 2000kg면 엄청난 거구나, 그러면. 나도 여기, 이것도 1000kg밖에 안 남았어. 아닌데? 이거 1000. 아, 한 칸이 1000이구나. 아까 그럼 2000은 뭐 별거 아니네. 두칸 정도네. 자. 자, 산소가 밑에도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뭐냐, 이거. 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아이씨. 산소가 밑에도 부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이씨. 전체적으로 산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전해조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맞지 않아? 얘 물은 만들어지고 있긴 한 거야. 이게 물이 지금, 뭐야? 야! 아니, 지금, 여기, 식중독균이 완전히 가득히 하셨는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거 해서, 는지렁이균으로 바꿀까? 아니, 식중독균이 왜, 아니, 이게, 망했나?